스토리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얼 수가 없어요. 얼 수도 없고요. 지금 파이어볼을 일단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파이어볼을 써서 얘는 뭔가 좀 갈아야 될 것 같으니까 민첩함 움직임 하나 넣을게요. 일단 파이어볼을 놓는 이유는 사실 얘한테는 그게 별로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은 한번 가봅니다. 자, 과연 미스 뜨죠? 거의 30% 맥스 떴을 거예요, 이걸로. 네. 이 상황에서는 지금 잠깐. 내가 딴짓하고 있다가 당할 뻔했는데 가끔씩은 이게 잘 안 뜰 때가 있어요. 오, 예. 오, 예. 일단 회피, 회피. 근데 얘가 왜 나이트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것 같은 게,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패에도 이 스킬이 붙어요. 근데 얘는 그 스킬이 거기서 붙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를 미리 망쳐놔 주세요. 그래야 도망치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를 미리 연동해 주세요. 스킵을 합니다. 자, 원래는 블레이드가 있으면 좋고요. 블레이드를 제가 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블레이드를 쓰게 되면은 확실히 뭔가? 자자자 잠깐 피해야 돼. 일단은 피해야 된다. 자, 일단 회복기를 썼으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운이 좋으면, 원래는 영상을 안 보여드릴 거였으면 제가 저걸 안 쓰는데,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걸 쓰고 있는 거예요. MP가 부족하네. MP가 부족하네.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어요. MP가 부족하다고 아주 난리를 치죠. 그래서 초반에는요, 이런 거 겹스킬을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초반에는 겹으로 큰 스킬을 쓰시면 힘든데, 일부러 이런 운영도 있구나, 극과 극의 운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도망을 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못 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방 맞을 것 같으면 도박을 노리지 말고 도망을 치셔야 됩니다. 오, 예. 오, 살았어. 일단 살았어. 자. 한 방을 노려. 한방 쿨을 노렸죠. 이런 식으로. 자, 어떤 블레이드를 하나 갖고 올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블레이드 하나 정도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애가 노움이라. 블레이드 실라페? 실라페를 더 가져오겠습니다. 실라페를 꺼내서 실라페를 10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해볼만 할 거야. 아, 퀘스트를 누르려던 게 아닌데. 자, 일단 잠깐 정지를 할게요. 지금 이 스킬은 제가 더 올릴 수가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제 회피율은 8%입니다. 회피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회피율이 높다는 게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아씨 왜 꺼져 또. 피율이 높은 거는 기본적으로 불능률과는 얘기가 조금 다른 게, 불능률은 무기로 올릴 수 있는데 회피율은 무기로 올릴 수가 없고, 거기다가 되게 레어한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 잘 없는 옵션이라는 점에서 높이 살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올려보고 두산이 여행. 자, 지금 대충 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다른 데를 갔다 왔었기 때문에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원래 여기서 블레이드를 꺼내는 게 인지상정이죠. 블레이드를 여기서 보통 꺼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블레이드도 약해. 30이라 레벨 30이라 블레이드도 약해요. 블레이드도 레벨빨 받아요. 생각보다. 블레이드도 레벨빨을 받아서 진짜. 자. 일단 도망을 쳐야 돼. 도망을 쳐야 다음 마법을 부릴 수 있고 공격을 가할 수 있어요. 얘네는 거의 천이 달거든요. 아, 블레이드도 쭉쭉 다는 거 보이죠? 블레이드도 종이장이에요. 진짜 블레이드도 레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초반에 블레이드를 꺼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꺼낼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시간은 좀 끌어줘야 되니까 확실한 시간 마기가 필요해요. 1대1이면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대1은 아니니까 10개로도 사실 쉽지는 않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로도 저 3명의 보스는 못 잡습니다. 그냥은 적절한 타이밍에 한 번씩 꺼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도망을 또 쳐야 돼요. 쳐서 어디로든 MP 부족. 자, 역시 또 MP 부족이야. MP가 완전히 좀 노답 MP가 예상되오니. 오씨, 무서워. 이거 갑자기 무서워졌어. 어차피 필살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오, 진짜 무섭다. 도망치자 빨리. 자, 원거리 정령들이라 더더욱 힘든 거예요. 지금 원거리 정령들은
거기다가 얘가 M이 별로 없거든요. 리차지가 있다고 해도 아직 레벨이 낮아서 1밖에 못 올렸습니다. 씨, 4개밖에 없어서 지금 신중해야 돼요. 되게 신중해야 돼. 언제 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초에 30밖에 안 된 애를 여기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전을 잘 짜면 어떻게든 된다. 어떻게든 돼. 오씨, 뭐야 이게. 자, 막아 일단. 마음이 급한데 마음대로 따라주진 않아요. 자, 두 마리면 그래도 특히 오씨 오. 야. 두 마리면 찝쩍될 만은 한데 아무리 이걸 달았어도 쉽진 않아. 적절한 타이밍에 왔어요. 일단 자 최강 최강 블레이드를 써도 사실은 절대 쉽지 않은 게 블레이드가 맵집이 약하기 때문에 오씨 후반 가야 블레이드는 맵집이 강해집니다. 초중반에는요 블레이드 맵집이 그렇게 강한 게 이제 끝났으니까 사병의 방패를 획득했다 이거지. 자, 이제 끝. 이 퀘스트는 끝났어. 일단 그러면 팔 거 팔고 얘는 팔면 안 되지. 일단 얘 팔고 얘 팔고 얘 팔고 축복받은 당 아직 낄 수도 없어요. 얘도 낄 수도 없어요. 얘는 근데 껴줄만 한 게 민첩한 회피가 있는데 근데 이쪽도 민첩한 회피가 있어요. 그냥 팔아도 돼. 머리는 리커버리가 있어서 조금 생각해봐야겠어요. 얘는 배틀엑스. 뭐 사실 이쪽은 그냥 팔고요. 다음에 이제 뭔가를 또 해야겠죠? 배우의 증거를 올리브타운 올리버 영주한테 가야 돼요. 영주님한테 가서 바칩니다. 일단 바쳐요. 자, 올리버 영주님한테 바치러 가면 또 살아 돌아왔다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페닉스 장군이라면 이미 늙어서 병사했는데 얼마 전에도 멸종에 살아있는 걸. 근데 그
그거를 어떻게 아냐? 펠릭스 장교의 지휘봉을 가져와 봐라. 카타콤의 북부에 있다. 자, 카타콤은 이제 내려가시면 카타콤이 있는데 그 전에 사야 될 게 있겠죠. 물약 사야 되죠. 물약 사고 여기도 물약 한 10개는 충전을 해둡시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제 기억이 맞으면 조금 덜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은 물 속성이라 답이 없었던 거고 이쪽은 물 속성이 아닌 걸로 알거든요.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60개의 별을 해야 된다네요. 카타콤이 여기입니다. 네. 카타콤이 여긴데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칫 착각을 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남부 터널인데 자 여기가 55개예요. 필요 개수가 저는 노가다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레벨업이 사실은 잘 안 돼 있어요. 카타콤 북부로 왔으니까 사람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죠. 저렇게 시골 같은 데로 떨어져 있으니까 32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은 카타콤으로 가는 건가요? 한번 봐야겠죠. 늘 저같이 지금 안 보고 있을 때는 퀘스트를 늘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밑으로 가면 카타콤이란 마을이 있어요. 어? 여기가 미션이네. 자, 일단은 요거는요 얘한테 절대 쓸모가 없어요. 스피릿타임도 없고 한성검 수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려요. 일단은 지금 어스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민처 원래는 제가 이런 걸 안 쓰는데 원래 안 써요. 진짜 원래 안 쓰고 가는데 원래는 제가 이런 걸 모르고 가요. 근데 그냥 진행 원활한 방송용 진행을 위해서 빨리빨리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스가 안 뜨네. 은근히 자. 미스 뜨라고 이걸 해놓은 건데 미스가 은근히 안 떠요. 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갑니다. 초록색으로 가요. 주황색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시간 내에 못 갈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다시 밑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시는 꼼수도 루트도 하나 있어요. 그런 식의 루트도. 자 여기서 얘는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최대한 안 잡고 비집고 들어간다. 펠릭스 장군의 시체에서 뭘 찾느냐? 뭘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휘봉을 노린다니 예언 상당히 쉬운 코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직원들은 왕국 어디 있나. 카리우스가 진짜 악역이에요. 진짜 악역인 게 카리우스는 이렇게 나쁜 놈이 힘들어요. 자 일단은 시작을 하고 원래는 얘는 이제 버그가 있어요. 얘도 이런 식의 버그만 잘 써주신다면 문제가 없는데 운이 안 좋으면 네 운이 안 좋으면요 한 방에 900을 먹으니까 오씨 900이야 900은 피해야 돼 일단. 자 오씨 900을 또 맞았어. 잠깐만 제가 진정 좀 해봐. 900을 또 맞았어. 900을
부활의 돌 안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뭐 부활의 돌을 사용할 여지가 없죠. 그냥 버프 레스피레이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루트를 다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도록 할게요. 진짜로 그냥 최대한 안 맞는 게 최선이에요. 사실은 제가 비록 회피를 올려놨지만 오씨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쳐맞아. 이번 때는 일단 레스피레이션을 쓰고 물약도 좀 먹어주고 그러고서 올라가. 아까 번호는 다 보셨죠? 그 번호대로 그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운 좋게 회피가 뜰 때도 있는데 저는 일단 레벨이 낮으니까 최대한 안 맞고 가는 방향을 택하겠습니다. 너의 운이 좋은지 나의 운이 좋은지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엠피가 부족하대. 엠피가 부족하대. 칼 찰나의 순간을 잘 피해야 돼요. 올 것 같은 순간인지 안 올 것 같은 순간인지 정도는 봐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올 것 같은 순간에 쏘고 계시면 맞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빅베이비이기 때문에 두 방은 맞게 돼 있어요. 오! 깝치다가는 그냥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예스. 지금이야. 딱 걸렸어. 지금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제 지발로 제동이 걸리는 때가 있어요. 모든 보스들 패턴이 다 지발로 제동이 걸려요. 가끔 그거를 무조건 누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 게임의 지형지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외의 팁이죠. 아니 어느 게임이나 다 그런 버그가 있지만 이 게임은 약간 그런 게 다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상용화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나만 알고 있는 버그는 아닐 거예요.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버그는 아닐 거라는 거. 자,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보스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해요. 자, 카타콤에서 이제 올드타운으로 또 갑니다. 또 왕주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주님한테 가서 오 쌀라쌀라를 해주시면 레너드가 나쁜 놈이긴 한데 악역이긴 한데 레너드는 차라리 나아요. 계속 해보시면 레너드는 차라리 인간적이네 이런 느낌일 겁니다. 계속 해보시면요. 일단은 지우 퀘스트가 그레이스톤이에요.
그레이스톤 퀘스트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다 죽었네요. 자, 이제 허스랜드라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허스랜드는 이제 여기가 커스랜드예요. 기한 지점으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 거는 일단 좀 팔고 사실 부활의 도를 쓰지는 않아도 될 정도라 뭐 부활의 도를 쓸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동안 레벨 노가다는 여기 웨어울프의 저주 퇴치 이곳에서 레벨 노가다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굳이 얘를 데리고 레벨 노가다를 하고 싶진 않네요. 일단은 커스랜드를 먼저 갑니다. 여기에 물음표가 떴으니까 가야죠.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뒀다. 여기서 결판을 내자. 서부부터 갑니다. 일단 방송을 시작할게요. 레벨이 지금 34입니다. 돈은 12만원 정도 있고 지금 뭐 무기 들 수 있는 무기가 좀 있나 살펴는 보는데 들 수 있는 무기나 갑옷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대부분 있는 게 150, 150, 150, 150, 119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 개도 없어요 사실.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이라 미안하단다. 이러고 올라가야 되는 내 맘은 너무나 힘들단다. 그거를 몰랐을 때 제가 이 당시까지만 해도 뭐가 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를 가시면 있는 거 다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후반부 진행이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얘가 있어요. 얘를 뚫어야 되는데 얘를 그냥은 못 뚫습니다. 뚫을 방법이 거의 없다 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라서 찾아야 돼요. 얘네가 오잖아요. 꽤나 골머리 아플 거예요. 여기에 다 몰쳐놓게 하는 게 관건인데 과연 여기에 다 몰쳐놓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버그가 있어요. 다들 뭔가 하나 올려야 된다라는 신호가 왔죠. 그러면 리커버리를 올릴지 리차지를 올릴지 일단 여기서는 리커버리 리차지 둘 다 올려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시콤보가 마법으로는 아예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으로 결국은 다 해야 돼요. 그만큼 평타 스킬을 쓰기에는 하드한 게임입니다. 사실 평타 스킬로 이 게임을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트오세 이런 거 하세요. 그냥 트오세 같이
평타 진행할 만한 게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진짜 투옷에는 진짜 약간 범죄라고 해야 되나? 아니 솔직히 투옷에 솔직히 별 기대도 안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런 류의 게임즈 라그나로크 시절에도 사실은 저는 큰 기대를 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투옷에 대해 별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갓나무니 뭐니 하는데 사실 저는 투옷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투옷에가 뭐 범버그가 나든지 뭐를 하든지 뭐 사실 그게 뭐 중요한가요? 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지? 근데 이제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게임 유저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 타입이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제 타입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레벨이 35인데 이 35라는 레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아, 좀 더 갖고 올 걸 그랬나 봐요. 크리티컬 확률이 7%예요. 참고하자면. 원래 35대 레벨을 가지고 이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이 게임에서 쓸 수 있는 맵 버그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비밀이 그거예요. 텔레포트를 안 써도 된다. 텔레포트 지방에 안 가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게 그 버그가 있어서예요. 자, 출발! 어디로든 가자. 지금 회복력을 보시면 13 정도 회복을 한다 그러네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때는 이게 세 마리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피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MP가 별로 없어요. MP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봐야 됩니다. 상황상 봉인의 방에 왔으면 이제 해야 될 게 있겠죠. 켜요. 키면 끝이 납니다. 물의 봉인으로 갑니다. 물의 봉인을 이제 하시려면 또 켜야겠는데 여기가 길이 아니죠. 위쪽에 길이 있다고 써있으니 위쪽으로 가셔서 사실은 서와 북과 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안 가는 이유는 여기를 미리 지형 체험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75개짜리고요. 네, 여기였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맵버그를 한번 써줘. 커스랜드를 한번 갑시다. 이제 갔으니까 마법 기통을 30개 정도만 더 사줍시다. 근데 물의 공룡이기 때문에 아이스 볼트는 전혀 안 통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비기가 공개된 이상 써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면 이제 물의 봉인지이기 때문에 라이트닝 볼트를 쓰시든지 파이어 볼트를 쓰시든지 해요. 지금 갖고 있는 걸로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레스피레이션을 한번 써주면 회복이 되게 잘 돼요. 100 플러스 100이기 때문에 무려 이 상황에서 지금 회복력이 거의 180에 가깝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쭉 내려가서 오씨, 막혔어. 살았어. 일단 살았습니다. 물의 봉인지 3구역까지 오셨으면 일단 다시 내려가서 올라가고 지금 레지스트가 조금이나마 되는 게 천만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빠르게 내려오셔서 가시면 됩니다. 물의 봉인의 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여기도 결계를 깨뜨렸어요. 동구에 있어요. 말 그대로. 해주고 싶은데 빠르게 깨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갑니다. 65개짜리 이거는 몬스터 수탕인데 여기서 랩 노가다를 하셔도 돼요. 소탕에서 랩노가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상적이고. 근데 좀 어려워요. 미노타우루스 킹 처치는 별 70개라고 하는데 뭐 조건은 나중에 나오니까요. 여기는 불의 봉인지입니다. 불의 봉인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불의 봉인지는 의외로 원거리입니다. 대다수의 원거리가 게임을 막아요. 피했다가 들어갔다가 피했다가 또 뭐야? 왜 안 써져? 피해보기. 자, 상황 잘 보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마법사가 있다 이런 때는 피해 주세요. 최대한. 마법사가 저렇게 셋이나 있다 그럼 무조건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됐으니까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 도망치면 돼요. 어느 상황인가 잘 보고 도망치시면 됩니다. 뭐 불은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서 그냥 한 마리 정도는 처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불은 보스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템을 조금은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한번 다시 해봅니다.
초반에 미스 쳤어요. 초반에 미스를 쳐서 생각했던 걸 못했어요. 동부지 참. 아까도 말했듯이 불 쪽은 원거리가 많다고 했죠? 그러면 그 원거리들은 최대한 다 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가줍니다. 사실은 어스볼트 있으면 되게 유리해요. 사셔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별로 마법책을 사고 싶지는 않아서. 그리고 참고로 나이트 마법책, 오, 두 마리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때는 위치만 알아두고 1대1을 최대한 만들도록 유도를 합시다. 1대1을 만들게 유도를 해서 어떻게든 1대1을 만듭니다. 1대1을 만들 수 있는 선에서 하셔야 돼요. 1대1을 못 만드는 선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무조건 1대1입니다. 1대1을 만들어주세요. 1대1을 못 만든다 도망치세요. 단순하죠? 커맨드. 이건 안 그래도 보스가 어렵거든요. 오, 큰일 날 뻔했는데 진짜 큰일 났어요. 그냥 한번 부활돌 사용해볼란다. 심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그냥 내려갈게요. 안 되겠어. 자, 불에 봉인 사구역도 만만치 않게. 레벨이 너무 낮은 건가? 37이라? 차라리 여기서 출발을 합시다. 사실 방법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부활돌까지 사용했건만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현실은 맞닥뜨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게임에서는 안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지 말고요. 안 되는 현실은 피해 주세요. 게임.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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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어. 자, 갑시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길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네, 불의 봉인의 방이 여기입니다. 작동을 시켰네요. 작동을 시켰으니 어떻게 해볼까? 얘가 너무 빨라, 불카누스라는 애가. 근데 작동을 시켰으니까 이제 퀘스트는요, 사실 여기서 끝이에요. 봉인은 해제시켰으니.